하나하나 챙겨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아 사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합니다. 고범석 3명 사이 바운드 패스 멈춰서서 두 점 깨끗합니다. 아, 유소년 경기는 7분이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들어간 최영진이 또 심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빠른 스피드 골밑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아, 최영진 선수 오늘 경기 초반 빠르게 또 올라와요. 골밑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100점 마무리 짓습니다. 역시 최영진 우리 아직까지는 잘 풀리지 않고 있네요. 아,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밑 마무리 짓습니다. 윤혁준 같이 삼성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멈춰서서 두 점 깨끗합니다. 뛰었어요. 최영진 앞쪽으로 빠르게 현동윤 제쳐낸 이후에 득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13대 4 9점 차 삼성의 공격으로 양팀이 2쿼터 올라가요. 함수환 빙글 돌면서 두 점 깨끗합니다. 올라가고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계속해서 이재윤 마무리 결국엔 짓습니다. 네,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3대 8. 아 삼성이 골반 아, 좀 안 되는 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돌면서 전정현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펴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열렸어요. 다시 한번 삼성의 속공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낸 이후에 정현이 되겠습니다. 네. 안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골밑 제쳐낸 이후에 드리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기를 보여줬고 패스 브락샤 빠른 DB 골밑까지 빠르게 올라왔고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좀 근작된 공격 DB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정현 아 좋아요. 오른쪽 돌파 레이업 네. 양티에 오 지금도 좋은 패스 레이업 어 빙글 돌면서 제쳐냈어요. 멈춰선 이후에 골밑 득점 아, 빠르게 김정민 블락샷 뒤쪽에서 이지훈이 노리고 네, 있었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았고요. 점수는 35대 21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쿼터에는 체력을 조금 부축했거든요. 4쿼터에 다시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고범석 고범석 두 명 사이 고범석 티빈 득점 강동호 오늘 석점이 있거든요. 두 명 사이 플로터 깨끗합니다. 아 강동호 선수 어려 볼 핸들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범석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더블 크러치로 완전히 패스 약간 지연이 되고 있지만 골밑까지 들어가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삼성 빠르게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골밑까지 한 번의 패스로 득점까지 맞췄고 석점 조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45대 27